똥이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나온 놈도 있어. 이제 보통 마늘이 똥이 이제 나오고 있나요? 나온 놈, 빠른 놈은 하나씩 나오고 이제 한 이달 말에 나올 것 같아요. 원래 보통 4월 중순부터 이제 4월 중순부터는 네, 안 나오고 저기는 모르는데 여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빠를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쩌다 하나씩 나와죠. 지금 보인 놈도 있고 그래도 뭐 보통 이제 마늘종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구가 확실히 이제 큰 같이 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늘종이 이렇게 잎으로 이렇게 쫑 이파리가 이렇게 쫑이 나오 쫑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인 비대기. 비대기요? 예. 쫑이 나올 때 그때 확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물 공급을 잘 해줘야 되고 일단 1번이. 그다음에 쫑을 사실 제거해 주면 제일 좋은데 쫑을 나올 때 선생님께서는 언제 제거하세요? 거의 한 20cm, 한 15cm 이상 올라와서 사람 사사하니까 그때 한번 해봐요. 그때 하세요? 근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는 못하죠. 사실 쫑이 출현한가 증시한 것이 제일 좋죠. 세력이 엄청 세면은 엄청 세면은 쫑을 좀 늦게 제거해 주면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쫑은 사실 나오자마자 한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cm 이내로 그때 빨리 제거해 주셔야 이게 쫑을 제거해서 구가 커지는 효과가 있지. 쫑을 너무 늦게 제거하시면 효과가 없어? 사실 효과가 미미하다. 자른 거나 안 자른 거나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쫑은 사실은 이제 나오면 좀 이제 쫑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를 테니까 다 뭐 다르지. 너무 나오자마자 제거하는 건 어렵겠죠. 사람 그러죠, 써서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짧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쫑 이파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쫑 이파리가 쪼끈쪼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쫑 이파리가 거의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이 차이가 없다면 퍼펙트 에이스를 그러면 진하게 쳐버리면 쫑이 이렇게 안 큰다더머. 그러면 얇게 크다가 말아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퍼펙트 에이스가 이제 인산하고 가리하고 그러죠. 미량 요소 위주로 들어있는 이제 영양제인데 이제 쫑이 나오는 시기가 예, 예. 마늘이 이제 한참 클 시기거든요. 예. 쫑 나올 때 이제 인산 가리, 그다음에 미량 요소 이런 거 들어있는 방금 말씀하신 퍼펙트 에이스 같은 거 넣어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뭐 쫑이 안 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시기에 쫑이 나오는 시기에 이제 구비대 영양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주시는 거죠. 3일 간격으로? 뭐 물론 그 일주일? 구비대 영양제를 뭐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뭐 7에서 10일 간격이면 적당해요. 한 두세 번? 예. 두세 번 정도. 예. 그러면 비대 이제 따로 쓸 필요 없이 그걸로 해도 쓰겠네.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3월 중순에 왔다가 이제 3월 중순이었어 그때가? 예예. 우리가 다 떨어질 텐데. 예. 지금 오면 이렇게 그냥 아래가. 예, 지금. 그냥 아무래도 두꺼워야 저기 아래가 이것이 막 들겠지. 예예. 뭐 뿌리도 상당히 건강하네요. 건강해? 예. 뿌리 수가 많잖아요, 수가. 아, 수가? 예, 뿌리 수가 많고. 절반이 짧네. 예, 절반이 상당히 짧죠. 마늘이 저기 하면서도 우그로 큰 것이 아니라 밑으로 컸어. 예, 지금 뭐 절반이 짧아요. 이게 지금 대서 마늘? 응, 대서 마늘. 처음으로 탭에 안 쓰시고 농사 지으신 거죠? 이번만 탭에 안 쓰고 더블린하고 하이근이나 엔텍을 썼죠. 예, 예. 그리고 추비로 엔텍 한 번 더 넣으시고 엔텍은 200평에 한 포 넣었죠. 예, 예. 추비로 엔텍은 200평에 한 포만 넣었죠. 추비 지금 한 번 딱 넣으신 거죠? 한 번 넣어서 너무 좋으니까. 예. 또 저기 추비 한 번 더 이제 더 넣으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상태 안 넣을 것 같아요. 상태를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조금 부족하면 연면시비로 조금 예, 부족하면 연면시비로 하시고. 예. 다른 때는 내가 이것이 구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한 50개는 뽑아보고 노래는 아까운 게 아이고 생겼을 테지 안 뽑아보자. 하나 뽑는 것도 없어. 옛날에 많이 뽑아봤어 내가 막. 이렇게 끼워놓으면 하나 뽑는 것도 귀신 들었어? 구가? 보세요. 그것이 이제 계속 저게 얼마 크겠는가? 예.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부러울 텐데. 그지? 해봐, 이렇게 많이 말라버렸어, 이파리가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12장? 응, 12장이. 응. 간단하고, 뭐, 빵마늘은 물렁물렁해. 그치, 빵마늘은 만지면 말랑말랑하죠? 응, 응. 지금 미시 안에가 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단단해요. 응, 그러지. 벌써 이만하면 되게 많이 크겠는데요? 그러지, 좀 늦게 키웠을 것 같아요. 예. 좀 작은 것일수록 일찍 미시 들어오고 이런 건 좀 늦어, 수확이. 아니, 이렇게 하면 빵은 물렁물렁해. 그렇죠, 말랑말랑하죠, 스펀지 마늘.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알아. 가기 옛날에 막 이렇게 너무 크면 빵 생긴 줄 알고 내가 얘기를 엄청 잘라봤어.
이게 너무 좀 올해 좀 약간 일찍 심으시고 겨울이 좀 따뜻했고 그다음에 그 전구도 좀 예, 좋았지. 예, 생육이 너무 초반부터 왕성해서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이게. 아 붉은 것이 예, 이거. 추위가 그 기온 변화가 저기 하면 그럴 때 그러는 거. 그러니까 냉해라고 보면 되죠 냉해. 냉해?